안녕하세요. 떠란의 풍경입니다. 오디나무 아래에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디가 어느새 까맣게 익어서 단맛을 뿜뿜뿜뿜 하고 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디를 수확해서 오디청을 담가 보려고 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얼음을 둥둥 띄어서 한 잔 마시면 갈증도 해소하고 피로도 싹 풀린답니다. 오디청 어떻게 담그는지 함께 보실까요? 뜰안의 풍경을 지키는 든든한 오디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오디나무에서 까맣게 익어가는 오디 열매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까맣게 익어가는 오디입니다. 자, 그럼 오디청 담그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디 3.5kg, 원당 3.5kg 동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섞어줍니다. 설탕을 섞고 소금도 조금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섞은 오디를 팔팔 끓는 물을 넣고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줍니다.